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문자 그대로 거지 같은 사연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저희 마누라가 되팔렘입니다. 사회의 기생충 같은 거 말이죠.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확 밟았더니 이 옆에 내가 울더라고? 아니 왜 울어? 아이고 사장님 나이스 샷. 원제. 되팔이 문제로 마누라랑 크게 싸웠습니다. 같이 볼 거예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되팔이 문제로 아내랑 대판 싸웠고 지금도 서로를 아예 이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 저희 두 사람 동의하에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곳 커뮤니티에 글 올려봅니다. 참고로 이건 아내의 계정이고요. 댓글 많이 달리면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보기로 했으니까 부디 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결혼 7년 차, 그리고 4살짜리 아들 키우고 있는 평범한 부부예요. 평소 다른 부분으로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굳이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바로 되팔이, 리셀 행위입니다. 저희 아내는요, 진심으로 이 리셀 행위를 재테크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 행위로 인해 수익을 일정 부분 창출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예? 사실 그래요. 저희 아내는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 연애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출고가 되는 이벤트성 물품 같은 걸 자기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구입하고 또 그걸 되파는 행위로 부수적인 수입을 얻어왔어요. 다만, 연애할 때는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가끔 저러나 보다 이러고 말았는데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빈도가 제법 많다는 걸 알고 저 깜짝 놀랐어요. 뭐 작게는 패스트푸드점의 이벤트성 콜라보 굿즈부터 크게는 명품 브랜드 한정 수량으로 출고되는 물품들까지 그 품목이 참으로 다양하더라 이겁니다. 아니 그래 뭐 여기까지는 저도 오케이입니다. 예를 들어 뭐 길을 오고 가다가 오 저걸 팔고 있네? 이러면서 구입을 했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물건이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조금 더 받고 파는 것까진 오케이다 이겁니다. 그런 만큼 지금 제가 제일 못마땅한 건딱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 한정 품목을 얻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겁니다. 뭐, 물건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건 기본이고요. 심할 때는 그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서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것도 본인 혼자가 아니라 갓난 아기를 등에 업고 말이죠. 당연히 이건 위험한 거니까 저도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굉장한 현타를 느꼈어요. 다만, 싸우기 싫어서 억지로 꾹 참아왔던 거죠. 두 번째.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꼭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이겁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제일 커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1차원적이면서도 필수 충족 요소인 돈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구매자의 니즈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돈내 산인데 뭐 어때? 뭐가 중요한데?가 아니라 나는 저 물건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고 싶다. 이거 역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보기 때문이에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 입장이고, 이런 제 입장에 아내의 반박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의견에 대한 반박. 당신에겐 리셀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들이는 내 노력이나 시간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있지만 나는 이 행위로 들어올 금액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몇 시간씩 줄을 서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절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기회 비용을 따져 하는 행동인 만큼 이 부분은 절대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 그렇게 못마땅하면 앞으로 나랑 동행하지 않아도 돼. 나랑 우리 아들만 갈 거야. 두 번째 의견에 대한 반박. 물건 구매에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니즈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도 존중하겠어. 그러나 당신이 주장하는 니즈는 물건이 필요한 욕구인 거고, 나 역시 리셀을 하기 위해 그 물건이 필요한 건데, 이거 역시 내 기준에선 욕구로 볼수 있는 거 아닌가? 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만 욕구인 게 아니라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일정 가치를 더 붙여대 파는 거 역시 범법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뭐 대충 이런 건데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특히 아내는 자꾸 본인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라는 워딩을 자주 쓰며 죽어도 인정을 안 하는데요. 저 역시 아내 입장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왜? 이건 분명 잘못된 거니까요. 결국에 큰 싸움이 생겼고 이때 욱하는 마음에 제가 좀 크게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 이러는 거 진짜 지능 낮아 보인다. 아니 엄마가 이래버리면 우리 꽁꽁이가 뭘 보고 배우겠냐? 이런 거지같은 사고방식 배워가지고 장차 우리 애가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냐고. 어? 이거 분명히 말하지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다. 멀쩡히 필요에 의해 물건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네가 뭔데 뺏어가는 거? 어? 이게 안표랑 뭐가 다르냐? 나는 진심으로 당신이란 여자가 부끄러워. 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거 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가. 그게 아니면 그냥 내 마누라다 라는 말을 하지 마. 이렇게 확 질러버렸더니 충격이 컸는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더군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얼른 이 부분만큼은 사과를 했지만 아내는 끝내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둘 다 냉전인 상태로 출근을 했는데요. 아까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우리 인터넷에 글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요. 물론 뭐 사람들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 진리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약 같은 의견을 낸다면 적어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말이죠. 여하튼 그래서 올리는 거니까 부디 보시고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두 이사는 중간중간 확인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아내분 같이 본다고 했죠? 2번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다니며 되파리를 한다. 그거 참 신박하군요. 애는 뭔 죄래요? 만약 아이 친구 엄마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 얼마나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저지랄을 할까 싶기도 하고 또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래?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긴 해요. 3번 리셀러 이지랄 끌끌끌. 아니 이게 암표상이랑 다를 게 뭐야? 어? 3번이 아니고 4번. 저기요 아줌마, 너 혹시 기생충 안표상이세요? 요즘 유명 연예인들 당사자나 그 소속사들이 이 거지같은 안표를 방지하기 위해 혈안인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삽시다. 어? 5번. 그게 정말 정당한 수익수단이면 되팔렘, 리셀충 등등 이딴 거지같은 말이 왜 생기겠어요? 안표상부터 리셀충까지 남들이 고생해 만들어 놓은 상품에 깔짝깔짝 더러운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돈 벌어가는 거 진짜 역겨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기만하는 버러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6번. 야, 이 여자도 그렇고 그 대팔렘 하라는 것들 보면 다 그래요. 합리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소름돋아. 그래, 그게 그렇게 떳떳하고 좋으면 네 자식한테도 반드시 조기 교육을 시켜라 이거지. 열심히 줄 서가지고 한정판 오징어 모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웃돈 얹어가지고 대팔아라. 이렇게. 네네 맞아요. 아줌마 이건 합리적인 거고 멀쩡한 일이죠. 사업이에요. 그러니 얼른 이 아들 조기교육 시켜가지고 되팔이 영재로 만들어주세요. 다른 애들처럼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닐 시간에 한정판 줄서기 시키면 그걸 따라올 애들이 과연 누가 있겠냐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멀쩡한 직업 가지지 말고 그냥 줄서가지고 되팔이나 하면서 살라고 꼭 그렇게 가르치세요. 너처럼. 8번 바로 너 같은 되팔이들 때문에 쓸데없이 가격 계속 올라가고 그 물건에 대한 가치는 하락을 하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니들이 뭔데 그 회사에서 정한 정가를 다시 멋대로 다시 책정해가지고 파냐 이거지요. 어? 물론 그걸 사는 애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애초에 되팔이를 목적으로 물건을 사고 또 그걸 사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쓰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한심해 보이는 거 맞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저급해요. 그냥 거지 같다 이거죠. 내가 샀는데 필요 없어가지고 혹은 쓰다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파는 거랑은 아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9번
남편분 하는 말이 100번, 1000번 지당해요. 아니 도대체 니들이 뭔데 간절한 사람 구매 기회를 박탈해가며 수익을 얻어가냐고. 어? 말이 좋아 리셀러지 니들은 그냥 기생충이자 사회악이라고. 10번. 리셀을 위해 그 물건이 필요한 거라고. 이 지랄. 와, 사람들이 사회악이라고 하더니 왜 그런지 딱 나오네. 뉴스에서 자주 보던 그 하지도 않고 무식한 인간이 여기에도 있네요. 토악질 나온다 정말. 아줌마도 그 포켓몬빵 한 개 1,500원에 사가지고 막 5,000원 만원에 팔고 그래요? 언젠가 우리 애가 그게 너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없으니까 내가 편의점 어플까지 깔고 재고 확인도 열심히 했거든. 그러다 한 번은 사장님이 대충 언제 들어오니까 그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갔는데 바로 내 앞에서 물류차 따라 열심히 이동해가며 모조리 쓰러가는 리셀충 거지를 봤거든.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냐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래,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근데 이건 꼭 알아둬요. 니들은 그냥 사회악이야. 암 같은 거. 12번. 어우, 남편분 말하는 건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씨. 꼭 보면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쳐 울기만 하지. 아, 울면 다 해결돼? 13번. 야, 사람들이 당연히 지편 들어줄 거라 여기고 먼저 글을 올리자고 했다는 거 지능 진짜 무슨 일이고. 니마, 이런 여자랑 계속 살 거예요? 그냥 자식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요? 이야, 이게 저는 뭐 잘은 몰랐는데 가끔 이렇게 어디 커뮤니티 글 올라오는 거, 뭐 뉴스, 기사 이런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가 봅니다. 뭐 언급은 안 하지만 뭐 유명 가수들 콘서트 하는데 막 암표상처럼 막 해가지고 막 저번에 뭐지? 콘서트 보러 갔는데 민증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 확인한다고 막 논란이 생기고 하는 걸 봤거든요. 물론 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게 좋다는 건 아니고 뭔 짓이야 이게. 지들이 중간 상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상인이 뭡니까? 뭐 요즘에는 막 안 좋은 중간 상인도 많죠. 근데 원래 중간 상인이라는 거는 산지에서 그 사는 사람들까지 이게 거리가 멀고 너무 불편하니까 그걸 중간에서 좀 이동도 해주고 그 나름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애초부터 물건 사재기 하는 거잖아. 생산자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나한테 팔아라. 다 지고 있다가 좀 오른다 싶으면 조금 풀고. 진짜 그지 같다. 추해요, 추해.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